유원승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병서, 황기순, 네. 저 심사위원 이주일 선생님. 와, 쳐다볼 수도 없는 레벨. 대한민국에 화덕 피자에 씨를 뿌리게 될 거라고. 통학하는 여학생이 왔어요. 아르바이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쳤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여자를 해야겠구나. 아내가 되신 거. 예. 이태리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원승 씨 부부, 이원승 씨, 김경신 씨, 이 두 분의 만남,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두 분의 신앙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아, 제가 지난번에 거의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보듯이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대사, 이탈리아 대사관, 한국 대사관 태극기 펄럭펄럭. 이태리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이원승이가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아무 말 안 어떠셨어요? 아, 말 박사네. 저 사람 개그맨이라든 입담이 장난이 아니네. 어, 징그러워. 이렇게. 진짜? 아니, 남자로는 일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예, 그때 그때는. 안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가 2주 동안 못 뜨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태리 가는 그 코리아 에어라인이 파일럿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2주 동안. 그래서 한 번 더 만났어요. 유원승 씨는 기회가, 네. 그래서 파업을 해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딴 거죠. 그녀는 떠나가고.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밥 한 번 산다고 만나자고. 네. 그죠. 네. 그래갖고 이제 강남역에서 만났는데,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도저히 좀 이상하다고 아는 오빠한테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날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야, 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아, 근데 안 만나야겠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 기다릴까 봐. 일부러 안 받으신 거예요. 기다릴까봐 나갔는데, 그, 뚝딱이 아빠 아시죠? 어, 예, 알아요. 네. 김종석. 예. 예, 네. 우리 어린이들의 대부시잖아요. 네. 나갔는데 갑자기 있다가, 오,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 원승아, 오랜만이다. 이거 강남역에서 우연히 만났네.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만. 뭐죠, 이 고도의 발연기 냄새는? 연기에서 발냄새가 나는데. 강남역에서 우연히 만났네. 설, 세팅하신 거죠. 세팅. 야, 형한테 얘기했어요. 나 정말 관심 있어서 하는데, 형, 이게 잘 안 되네. 형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이제 나온 거예요. 세팅. 거기까지만 만난 거죠. 네. 그 다음. 우연히 만난 건 아니죠. 우연히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귀여우셔라. 그랬더니 커피 만나러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뚝딱이 아빠, 그 언니가 또 그 와이프 분이 거기서,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당신 여기 웬일이야? 또 이래갖고. 이거 뭐지? 재밌다. 이거 뭐지? 너무 희한하네, 여기. 막 이래갖고. 이제 화장실에 딱 갔는데, 언제 결혼하세요? 이랬는데. 예? 저 그럴려고 나온 거 아닌데, 그냥 그 가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알바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랬더니, 어, 우리는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인사하는 걸로 알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뭐지? 그렇게 딱 했는데, 그날이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무슨 28회 모임이라고 개그맨들 모임이 있었대요. 28일마다 우리가 이빨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피자 쏜다 해가지고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 그 다음 날 맞아, 28회에서. 네, 그때 했었는데, 그때 김병주 선생님, 뭐 황기순 씨, 김정일 씨, 다 뭐 박세민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딱 갔더니 못 이기지. 네, 예. 갔더니 이제 황기순 씨가 누가, 어, 형수님이세요? 그리고 야, 말해서, 뭐 분위기는? 어, 저 그럴 저게 아닌데요. 저 그럴 저게 아닌데요. 이미 늦었어요. 네, 그랬더니 김병주 선생님이, 아유, 그냥 인상 좋으시네. 언제, 날짜는 언제 잡았어? 네, 무슨가? 그러니까, 어, 이거 이상하네. 이거 아닌데. 내가 그래도 말도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순수하죠. 밥만 먹다가, 예, 그래갖고 이제 있어서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갔죠. 이제 일단은. 아, 그때 그랬어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개그맨들이 작정하고 시동 걸면, 예, 이미 늦었어요. 각성은 이미 늦는 거고. 아마 그때부터는, 어, 나 빨리 돌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의무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 어땠어요? 아니, 그리고 돌아가는? 이태리로 갔죠. 네, 근데 가고 이제 나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전화 왔는데, 저는 이제 유학하고 이제
마침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쯤 됐었을 때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이 너 소리가 좀 독특하니까 너 이제 그 나비분이나 이런 약간 오리엔탈의 그런 목소리 하면 참 잘 맞겠다. 이제 그럴 참에 이제 계속 전화 오길래 날 좋아하나 싶기도 한데 속으로는 내가 어딜로 한 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는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아, 또 이렇게 콧대가 높으신 아이고, 또 그런 매력도 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흔들렸어요? 아니 전화를 매일 했어요. 야.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어떤 날은 5시간. 근데 전화 쓰셨어요? 네, 그러면 전화가 제가 한 저녁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7시 되면 그때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끊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건 또 타고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전화 쓰고. 아니 시차가 8시간이라 일 끝나고 11시에 딱 전화하면 학교 갔다 왔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밤 새워서 전화하는 거예요. 와, 그 피곤한데. 피곤하지가 않아 이건. 세상에. 저는 할수록 이게 막 너무 재밌어.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면 전화를 끊을 것 같으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교, 이경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씩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미니 시리즈처럼 그 일주일 끝나면 그 이봉원의 더러운 얘기 시리즈를 또 해주고 주병진 선배 또 어떤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 재밌게 계속 탤런트로 옮겨지고 가수로 옮겨지고 그러면서 재밌었겠어요. 네. 재밌었어요.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전화를 안 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앉아서 듣기 시작했죠. 그렇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은 이쪽에서 부담하는데 뭐. 네. 와, 그래가지고 어떤 대단하시다. 날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방이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자는 거지. 근데 세상에. 내가 못 끊어요. 혹시 끊으면 미안해할까 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ASMR이야. 근데 100일쯤 됐나? 하여튼 한 150만 원씩 내는 게 한 세 번쯤 지나가고 나서 KT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냐고. 나 소름 돋았어. 내가 딱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난 그분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라고. 아유 정말 선배님 너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그 말이 오버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양은 이런 게 좋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태리 주방장들하고 싸우면 그냥 막 싸움질하면서 어떤 그 덕과 의례 이런 것들을 서로 안 뺏기려고 이제 그런 토였었는데 싸움이 딱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정신 씨가 알려준 기도. 세상에. 예, 그걸 기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불러보고. 어머.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후배 결혼식을 신라 호텔에서 할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화장지에서 옷 정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올라오는데 엠버서더 호텔 앞에서 멀리서 보니까 경신 씨가 사는 집 무의동이 그 인왕산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느낀 거예요. 내가 왜 미친 짓을 하고 있지? 14살이나 차이 나는데 내가 왜 누군가의 앞을 내가 막고 있지? 내가 여기서까지 해야 되겠구나. 진짜 사랑했구나. 내가 여기서까지 해야지 그 사람이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나 때문에 꺾으면 나는 정말 제비다리 품질은 그런 놀부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조차고 그 선녀의 옷을 훔치는 그런 나무꾼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정말로 터덜터덜 이제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전화한 거예요. 그녀한테 마지막 전화입니다. 경신 씨, 서울을 떠난 기차는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목포로 나누는데 떠날 때는 같이 떠났지만 대전 근처 회덕에서 분기점이 돼서 나뉘집니다. 이번 생에 경신 씨랑 나랑 같이 살 거면 유학을 접고 올라오십시오. 유학을 접고 오시면 제가 다음 생에 만날 사람을 이번에 만나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삶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가시면 다음 생에 선택 여지를 주셨구나. 다음 생에 제가 그 외에 책을 읽다 보면 언젠가 옛날에 넣었던 그 은행 이파리가 책 갈피에 있듯이 제가 다음 생에 나타날 겁니다. 이번 생에 함께 하든 다음 생에 함께 하든 우리는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한 사람이 이혼생이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당해 낼 수가 없다. 당해 낼 수가 없어. 진짜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요 약간 그 드라마에서 낚였네 비극을 막 느낀 곳. 이 남자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 한 여자를 놔줄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전화 내용 들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이렇게. 어떠셨어요? 그거 들으시고. 아, 나 우리 선배님 정말 아우 못하네. 그 말 듣고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왔었죠. 이제 마음이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맡길 수 있겠다. 근데 저런 말로 하면 내가 또 안 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도 오빠들도 그런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짐 싸들고 이제 들어갔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나죠. 예. 유학생활 6년 예. 유학생활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도 이제 저 6개월이면 다 끝마치는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오니까 이제 엄마. 선배님 너무 엄마랑. 큰 장치를 아, 예. 지금 목다. 엄마랑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랬더니 막 오빠들도 어, 너 왜 그러냐고. 그 아르바이트 집에 예. 내가 원서를 내주는 게 아니었다고 막. 저한테 막 사상이 이상하다고 막 그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너무 이제 식구들도 동생도 잘 때 같이 앉았었어요. 세상에. 예. 아니 놀라죠. 너무, 예, 왜냐면 예. 다른 것도 아니라 예. 그 이탈리아 유학이라면 또 식구들에게 긍지이며 또 믿음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고 아들도 이제 하나 있었으니까 집에서는 이제 더 반대가 심했었죠. 아, 그 현실적으로 부모님은 예. 또 그러실 예.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청평에 강남 금식기동 거기 이제 3일 동안 연락 끊고 아예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응답을 딱 받아갖고 아 주여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이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속해 있구나 돌이켜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를 쓱 해주시는데 지난 1부부터 이원승 씨의 3부터 그러니까 이분 살리시고 이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네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의심이 많은지라 그 기도원 나올 때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약에 이게 주님의 이 사람을 주신 배필이라면 나가면 비가 부슬부슬 오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짓 잘합니다. 네. 나갈 때 진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 우연이구나. 야. 아 그게 사람이 어 그게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게 주셨는데도 의심하고 그게 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우연의 일치구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고 찾아서 왔어요. 야, 근데 3일 금식해서 막 속은 아파 죽겠는데 그 닭볶음탕 사준다고 그래서 그거 먹고 탈락하고 제가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엄청나게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모든 그 제한선들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것들을 아심해도 너무 놓치기가 싫었던 만큼 너무 사랑하셨던 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 겨울 월드컵. 때 예, 어, 지나고 예, 지나고 이제 겨울 때 딱 됐는데 아 그건 그때 비 온 거는 우연의 일치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24일 날. 아, 진짜? 하나님 제가 너무 참 의심도 많고 모질한 사람이라 이거를 하나님을 못 믿고 이걸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나가면 한 방 눈이 펑펑 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에 처음으로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멘. 예, 그래갖고 아 이게 응답이 된 거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근데 정말 응답이라고 예. 저도 믿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본인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 겨울에 딱 눈 내릴 그 시점에 기도를 저도 크리스찬이라 믿습니다. 물론 믿습니다만 하나님도 무리 없이 눈을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여름이라면 아이 녀석 정말. 근데 겨울에 그래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확신을 받아갖고 이제 집에 그때 갔는데 아빠가 딱 말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응답 받았냐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멘. 가만히 아빠랑 조용히 있더니 이제 다들 여기서 말 토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했대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고. 이제 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아빠가 끊어서 이제 엄마랑 엄마는 그때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는데 예, 딱 끊어서 이제 아빠가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더 이상 누군가 말하지 하나는 말라고. 정리해야죠. 왜냐면 예, 하나님이 예. 응답하셨으니까. 예, 예. 그 예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원승 씨의 프로포즈에 대한 예스라고 대답은 이렇게 예스라고 하셨어요? 아니 가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그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냥 이미 뚝딱이 예. 아빠 나타날 때 이게 전조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이제
배우자로 반려자로 맞이하게 되셨을 때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 믿음이 강한 분이라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신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였죠. 아까처럼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경외하게 됐어요. 아 그래 그래 그 딸을 그렇게 믿고 믿음에 믿는 어떤 그 자녀로서의 그걸 그렇게 응대를 해줬다는 그쵸, 것에 대해서 믿음을. 굉장히 아 더더욱 믿음이 갔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라고 간 거죠. 긴장된다. 만나러 갔더니 첫 마디가 그러셨어요. 내 딸을 사랑하나?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응? 예. 왜?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나 우리 선배님 정말 멘트 정말 못 이기겠다 지금. 아, 나 그 대답은 예측을 못했네. 아, 그럼 장로님 뭐라고 그러세요? 깔끔 웃으시면서 그렇죠. 예, 그렇지. 제가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절 받지. 정답을 아셨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 예. 참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울컥했던 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소천하셨어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추억이 많으실 텐데. 예, 그분이 그 청량리 근처에 집창촌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헌당하시면서 와. 이들에게도 주님이 구원을 하셔야 된다. 아멘. 예, 그랬었던 분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통째로 이원승 씨에게 안겨다 주셨을까. 제가 그게 지금 이제 서린 씨가 말하니까 아 정말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 십자가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막 느껴져요. 압도당해요. 예. 막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게 막 느껴져요. 아 정말 돈을 보고 돈에 집중해 가지고 했었고 연극을 보고 연극에 집중했었고 피자를 하면서 피자를 배우면서 이제 선을 만나면서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가장 바랐던 이것이 내가 좋았던 때가 언제였지? 아 장학금을 받았던 거였어. 그럼 내가 다니던 학교에 장학금 낸 적이 있었나? 없었지.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장학금을 내보자. 처음에 줄 때는 뺏기는 것 같았지만 계속 주다 보니까 아 이걸 주려면 열심히 피자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믿음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저랑 같이 이제 그 교회 가자는 얘기 제가 안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네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면 좋지 않아? 그랬더니 그럼 교회를 한번 알아보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던 거야. 교회 갔는데 예전에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하던 것과 달리 일어났다 앉았다가 많은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푹 찌른 거죠. 이 사람은 막 그렇게 하면 이거 당신 성가대 쓰라고 하고 성가대 쓰면 일요일날 밥은 누가 해줘, 이 사람아. 살살해.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너무 가슴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바보였구나. 저 사람 성악했던 사람이고 그 본인이 그렇게 믿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가대 쓰다가 나도 성가대 나중에 쓰고 싶어. 세상에. 그러면 성가대 같이 썼는데 제가 성가대 쓰면 쓸수록 찬양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핵살이가 나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서 막 어느 날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었잖아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몸이 뜨거워지고 빛이 나면서 근데 그날은 정말 빛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주여주여 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처하고 집에 가가지고 참 고맙다고 그때부터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그 화도 나고 하지만 이 화를 잡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점.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딸이 태어났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는데 그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니 그렇게 실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있으니까 큰 아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근데 12월 24일 12월 말일 날 송부영신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저도 저렇게 운다고 저게 돼? 애가 생겨? 근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왜? 옆에서 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래도 안 태어나고 저래도 안 태어나니까 수술이나 한번 해보지. 물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아이가 생기나요? 아니 지금 잘 안 생길 텐데 해서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기면 확률은 반반.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생겨난 건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다운증후군이 있다고. 그리고 치수가 높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사립초등학교 어려운 그 사립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운 좋게. 너무 좋아했었어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승희초등학교를 들어간 1등인데. 거예요. 네.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가 그 한 몇 개월에 승희 너무 명문 아니에요? 예. 다 다녔었어요. 그때 모든. 그렇죠. 네,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은 거기 다 다니고 워낙 유명했어요. 거길 다니는데 생각한 거예요. 아, 아이 때는 그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더 좋지, 이게 좋지 않아. 그때 이제 유성이 형이 또 바람 넣는 거예요. 전유성 선배님은 또 그쪽으로는 워낙 자연 친화적인 분이라. 애들은 말이야, 자연에서 키워야 돼. 그래서 그때 남이섬에 피자집을 막 오픈했을 때라 가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하나 지었죠. 네. 친구가 자기는 절만 30년을 지은 집만큼 잘 질 수 있대. 진짜 절처럼 줬어. 사기는 당했지만 정말 난방이 안 돼. 바깥에 지금은 안에서 죽고 안에서 바깥의 냄새를 다 맡아. 아니 왜 그렇게 꾸준히 호구를 자청하세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가게 찾아왔어요. 군대 친구가? 때, 한 달 됐대요. 소문 난 거야. 호구 들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한 달 훈련병 때 만난 친구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배님. 자살하려고 하다가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갖고 찾아왔다고. 근데 이제 얼굴도 모르죠. 당연히 한 달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너 그러면 그 본인 생각이 나갖고 너 그러면 너 직업이 뭐냐. 니까 그러니까 자기 절만 30년 됐대요. 그럼 나 가평에 딱 조그마한 거 있으니까 절 저기 하나 별장식으로 줘봐라. 그래서 그걸 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아끼느라고 그거를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그 집을 갖다가 한 3년을 졌나 봐요. 진전이 안 돼, 집이. 그래갖고 단일제도 하나도 안 넣고 황토로만 하니까 바람 숭숭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단열재 없어요? 네? 없죠. 단열재 안 넣었어요? 그거 안 넣어야 되는데 자연 친화적이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이거 자재를 사는데 오래 걸린다고. 요샌 웬만한 암자도 다 단열재 넣지 않나요? 그래갖고 너무 추워갖고 겨울에는 텐트 치고 넷이서 이제 애랑 넷이서 거기서 텐트에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자고. 야, 근데 정말 추억은 되겠다. 좋아. 추억은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춥지만. 했었는데 그 동네 가니까 그분이 이제 그리고 없어졌어요. 사라진다니까. 예, 그리고 그 자재비도 다 줬는데 없어졌는데 동네 가니까 원선 씨네 집 줬는데 자재값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 다 갚았지 뭐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보다도 막 거의 한 1.5배가 그렇죠. 더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사기 당해서 완전 너무 고생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일단은 가평에서 사는데 성북동에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살다가 그걸 이제 끈다고 할 때 아내가 반대라는 건 어떤 풍요로움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애들 교육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하는 엄마들은 거예요. 엄마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애들 교육은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개를 하나 샀어요. 애들이 개 따라온 거예요. 개 끌고 제가 가평 가니까. 가져. 애들을 신나서 가져. 다 따라오고 그 따라가서 거기서 아이들 하루 이틀 일주일 다닌 아이한테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어땠어? 학교는 어때? 그랬더니 엄마 너무 좋아. 숙제가 없어. 영어 과목이 없어. 그렇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아니죠. 요새
웬만한 엄마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한 삶에서 빵 하고 가두리 그걸 없앤 건데. 예, 너무 좋아하고. 뭐 개도 있겠다. 너무 신나는 거. 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연극을 한번 해서 연극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세웠어요. 그 연극 마을을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응용 연극을 해가지고 축제도 만들고 함으로 해서 재밌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자. 이걸 한 6년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철랑 같이 이태리에 가서 140년 넘게 그 축제를 하고 있는 비아레조라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술가들 데려오고 MOU를 맺게 하고 집을 팔아가면서 이제 그걸 하고 하는 거죠. 세상에. 저희 돈을 써서 하기 때문에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교육자로만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건 당신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따를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연극제를 하고 또 부부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부부싸움을 또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와, 재밌다.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이빨, 네. 이빨 닦듯이 부부싸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 그 문제를 대사를 바꿔봐가지고 연극 치유가를 또 오게 맞아요. 해서 그런 치유 방법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서 서로 부둥켜 하고 싸우면 저 싸움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시죠.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연극도 하고 재밌다. 장터마다 다니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공연하는 거죠. 어설픈 방송국 해가지고 사람들 웃겨주는 거예요. 재밌다. 그리고 웃겨주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병원에서 상품도 해가지고 PR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엮는 거예요. 자꾸. 너무 흥미로운데요, 진짜. 전철 안에서 그 우리 주민들 가운데 좀 관심 있는 10명을 시켜가지고 이제 네. 미리 짠 거예요. 짜서 가평은 4개 역이 있어요. 가평역, 예, 그 상천역, 청평역, 대성리역. 요게 17분 동안 가는데 17분 동안 하는 연극이에요. 여기서 타는 사람, 여기서 타는 사람, 여기서 타는 사람, 여긴 다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타가지고 가는 동안에 상천역까지 가는 동안에 두 명이서 아주 심한 애정행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물론 제 아내죠. 네. 애들 그때 조퇴시키고 네. 아주 이거 왜 이러냐고 네. 애들 보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연기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재밌겠다. 하면 상천역에서 또 다른 사람이 타요. 네. 타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싸울 일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네. 지금 그 모르죠. 아 너무 재밌겠다. 네, 거기서 동주에서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하네. 저기 애정행각 저렇게 하고 저거는 못 쓰겠네 막 이런 어른 완전 3D 연극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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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어른 중에 저걸 진짜 총 있으면 따발총을 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격하게 호텔집에서 청평 쪽에서 청평역에서 두 명이 타는데 노인분들이 타가지고 네. 그 젊은 애들 옆에서 더 심한 애정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지 그때쯤에서 제가 나타나서 역장 옷을 입고 나타나서 지금 연극이었다. 우리는 가평에서 연극하고 있는 팀들인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내린다 대성리에서 가평군의 일이기 때문에 네. 대성리부터 청량리나 상봉에 갈 때까지 이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봐라 뭐 이런 걸 했던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세련된 문화행사가 있었던가? 아 있었던 거예요. 멋있다. 몰랐어. 세상에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평. 네. 아, 가평 잔만 생각했네. 네. 어? 가평 잔만 생각했어, 내가. 아이디어가 쉬질 않고 바짝바짝바짝 계속 돌아가네, 회로가. 또 하나 있었는데 369 콘서트 해가지고 3월, 6월, 9월에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잖아요. 네.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허. 초청하는데 초청하면 연예인들이 와야 되는데 다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돈 낼 연예인들을 뽑는 거예요. 돈 내고 출연해야 돼요. 돈 내고 출연해서 이 사람들 소외계층이죠. 지체장애인들, 그 수기사의 관심사병이나 생일 맞은 분,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네. 그 가평에 저희들이 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연극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피자집에 손님들이 놓고 간 돈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을을 만든 거예요. 연극마을을. 연극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369 콘서트도 하고 어설픈 연극제도 했던 거예요. 1회는. 369 콘서트에 할 때 처가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와? 돈 내고 와? 아니, 그런 마인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네. 근데 기도만 하면. 그치요. 기도만 하면 제가 한 이 사람들한테 인순이 씨가 필요해요. 인순이 씨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문세 씨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 혜은이 씨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 박정자 선생님. 그분이 다 세상에, 오는 거예요. 나 소름 돋아. 민혜경 씨가 필요해요. 정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원승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그 정말 정말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테니까 들어만 주세요. 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해볼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하. 그날 저녁 때 집에를 가다가 교회가 있는데 근대교회예요. 지나가다가 아모 저 철을 아모라고 불러요. 에이. 아모레의 약자죠. 레까지 하면 다들 알아볼 네. 것 같아서 아모 저기를 한번 가고 싶어. 그날 갔더니 주일 저녁 예배인데 어느 전도사님이 와서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능력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런 말을 독특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날이 그 2017년인가 17년에 19일 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한시한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이 만 4년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세상에.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알았던 어떤 연극적인 방법과 어떤 즉흥적인 걸 가평에서 했었던 걸로 성도들과 모여서 이제 즉흥극. 그러니까 이 성경의 드라마틱한 시츄에이션이 정말 많잖아요. 그 네. 상황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네. 제가 시키는 거예요. 꼭 길거리 캐스팅 하듯이 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장면인데 예수님의 대사는 요거 요거고 삭개오는 요 대사가 있는데 자 하고 싶은 분 해서 이제 뽑아서 그분을 즉흥극을 시키면서 이 즉흥극으로 연극에서 그 이원승이 원승이 할 때 연극이 끝나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자꾸 얘기시키게 해서 그분들을 소통하게 하는 그래서 로고스 플레이, 말씀 연극이라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냈어요. 논문을 냈는데 그게 그 학교에서 그 학교는 당연히 신학하고 관계없는 학교죠. 연극 네. 학교니까 네.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편 뽑히는 우수 논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아멘. 그러면 이걸 갖고 해야 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피자 트럭을 만들어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피자를 나눠주면서 그분들과 함께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로고스 플레이로 성경을 학습하는 방법을 전파해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이동 극단을 만들어서 하고 네. 피자 트럭을 가지고 하고 이 연극 마을은 하늘 땅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는 또 다른 전국의 많은 교회나 교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찬양제도 열고 연극제도 열고 캠프도 열고 369 콘서트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공간으로 우리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처하고 얘기했더니 처가 그러라는 거예요. 좋은데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 지점장을 설득해가지고 네. 열린 교회 만든다고 하면 안 해주니까 네. 그 피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네.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좋아하죠. 네. 뭐 대출도 없는데 써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껏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지금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그 공간은 열려요. 4월에 열리는군요. 네. 근데 진짜 와 이게 사람이 결대로 쓰여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승 씨는 이원승 씨의 결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돌아오는 동안 이분 야, 정말 마스터피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원승 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원승 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빚어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너무 진짜 근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공연이나 이런 대중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가장 좋을까? 이게 항상 우리의 숙제잖아요. 어떻게 숙제가 아니라 정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근데 진짜 말씀을 그대로 축제로 반영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니까 들뜨는데요. 내년 4월이 기대가 됩니다. 항상 미안한 게 처한테 미안한 건 처가 설 수 있는 무대를
못 세워졌으니까 네네. 또 학교를 다니다가 저 때문에 포기하게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자꾸 옆에서 얘기해서 네. 또 학업도 이제 진학하게 되고 네. 또 음반도 이번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네, 예비돼 있다니까요. 학업 진행은 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시키는 거예요. 저 성악 전공이잖아요. 네네 왜요? 지금 중앙대 저기 연극영화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연극영화과 대학원이요? 네. 왜 그러냐면 같이 일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원에. 아 지경을 넓혀주신 분. 네. 그래서 이제 노래보다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우리 김경신 씨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다 정말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무대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여러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딱 이렇게 어차피 김경신 님이 성악의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이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명료하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의 삶이 너무 명료하게 한 작품으로 와닿아요. 관객으로서.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요새 좀 약간 건조기거든요. 신앙적 건조긴 건기인데 진짜 만나뵌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 그리고 또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네네네. 중에 저 자식 중에 예술을 부인하던 놈이 네. 돈만 좋아하던 놈이 네. 그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막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닌 친구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하고 했었던 그거 정말 미안하고 제가 했었던 것 중에 저만 알아서 피해봤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정말로 죄송해요. 아유. 네, 정말로. 그거는 정말 아니 그런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씀은 정말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은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1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네. 그분이 의식이 없는데도 사위가 왔어요. 장모님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를 하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기도원 같이 이번에 정말 아멘 할까 하고 또 기도하는데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귀한 그 말씀 속에서 그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아버님은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병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질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막 하는데 호흡이 컥컥했던 게 점점 기도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감사했던 건 이분이 반대했었으면 어려웠던 건데 이분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네 복 받았네 그랬던 이 사위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소천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삶이 주는 이 무거움과 네. 죽음이 주는 가벼움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참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깨달음이 없어졌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부인께서 시종일관 경청하시고 맞아요.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통의 부부들 좀 익숙한 서로에게 익숙한 부부분들은 이제 나오시면 이제 티격태격 티키타카가 있잖아요. 근데 다 들어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순종해주시는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그래도 그 중교에게 막 내가 정말 작정하고 반대를 하거나 뭐 안 볼 생각하고 싸우 이런 결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성품이 고우신 것 같아요. 싸운 적도 없지만. 네. 어쨌든 성격이 이제 딱 하겠다 그러면 다짐을 딱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대로 쓰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건데 뭐 하러 반대해요. 싸우면서. 그냥 해. 그래갖고 한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너무 근사한 작업들이 진짜 많아서 저는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꿈꾸고 있는 뭐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또 해주시니까 기도 제목,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계속 네. 할 거예요. 하나는 그 가평에 있는 하늘 땅 마을에서 하는 이런 어떤 찬양제나 연극제나 그래서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님이 온전히 성경 속에서 있는 주님이 온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네. 또 하나는 그 로고스와 플레이 로고스 플레이와 피자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극단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피자와 로고스 플레이 그래서 어허. 이제 그 피자 트레일러를 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는 거죠. 어. 조그만 교회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이걸로 해서 정말로 피자를 나눠주지만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치.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치. 이걸 자꾸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죠. 아, 그 아마 아까 얘기를 들으시면서부터 계속 굉장히 근사한 계획이라 손을 저절로 모으시고 기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쁜 소식 살짝 전해주셨잖아요. 이제 앨범을 발매하신다고. 네. 예. 그 앨범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하고 이제 믹싱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냐면 같이 이제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CD 안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또 그 예. 찬양을 예, 예. 굉장히 마음 깊이 전해 듣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정말 좋은 말씀보다 찬양 한 소절이 사람 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나요? 곡들 분위기는? 일단 요번에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곡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그랬고 그 작사를 했어요. 아, 예, 본인이 작사를 하고 워낙 잘하시니까 예, 작사를 하고 이제 네. 그 매제분이 매영분이 그 뭐지 편곡하고 이러시는 분이세요. 아 음악적으로도 예, 예,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본인이 한번 작곡을 해보겠다. 근데 그분은 불교가 너무 세게 너무 짙은 분이신데. 내가 주변에 부탁해보자고 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 부탁해보셔서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하셨어요. 그렇게 갖고 예. 거예요. 아, 정말로 예. 은혜로워요. 진짜. 예, 이제 연습하고 나서 작곡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처럼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불교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웬일이야. 예. 예. 그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렇죠. 은혜가 예. 되죠. 그분 예. 안에 이미 씨앗이 떨어졌을 거라 전부 다. 예. 예. 와, 그 발매가 되는 거는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크리스마스 전에는? 예. 제가 기도하고 네. 아, 구매로. 아니 두 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화사역은 정말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들도 진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빈동마다 채워지시길 기도하고 그 채워진 도구로 더 많은 문화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시길 저는 기도할게요. 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신님의 기도 제목은 또 따로 있나요? 그냥 네. 저는 다른 거 없고 그냥 남편하고 같이 다니니까 건강하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듯이 그렇게 갖고 방방곡 네. 다니면서 네. 예, 말씀을 전도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건강이 정말 중요한 무기죠. 예, 건강과 맞습니다. 기도. 네. 아 진짜 저는 김경신님 보면서 아 전도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재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알고 싶게 하자.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 안에 새로 정립이 됐습니다. 두 분을 보내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에서 지금 많이 내적 분란과 전쟁과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 가질 것 속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맺어질 것은 맺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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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